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민선 7기가 시작됐습니다. 북상하는 태풍 때문에 취임식이 취소되거나 축소됐지만 그래도 잘해보겠다는 다짐만큼은 한결같았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취임 일성으로 일자리를 강조하면서 현대차 투자 성사를 최우선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보도에 정영욱 기자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경기를 살려서 떠나는 강규에서 돌아오는 강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민선 7기 시정의 목표를 제시한 이용섭 광주시장. 핵심 화두는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 신설과 문화경제부시장 임명에 첫 결재를 한 것도 이 같은 이유였습니다. 저성장, 인구 순유출, 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 저하 문제를 좋은 일자리 창출만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자리를 강조하는 것이고. 이 시장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현대차의 완성차 공장 투자 협약을 꼽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연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투자 협약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문제는 앞으로 두세 차례의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민 참여가 많진 않을 듯합니다. 뭐 500명을 뽑는다, 300명을 뽑는다. 그것도 이제 전문가 집단, 뭐 시민 집단, 뭐 교통 이쪽의 전문가 막 이렇게 이제 해야 되잖아요. 뭐 그렇게는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금년 넘어갑니다. 518m 빛의 타워는 일방적으로 추진하진 않겠지만 일자리와 관광 테마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5개 구청장들 역시 새로운 구정청사진을 제시하며 민선 7기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구청장들은 대부분 재난 위험지구를 방문해 태풍 피해가 없도록 점검하는 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